12년 만에 도쪽 원정 시리즈. 아, 진짜요? 게임을 해요. 팀 소감을 좀 부탁드릴게요. 일단 제가 함께하는 일원으로서 수입은 같이 할 수 있게 돼서 되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. 오늘 또 멀티히트 치고 좋은 활약 보여주셨잖아요. 아, 네, 아닙니다. 컨디션이 좀 어땠나요? 뭐 준비 잘 코치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지금 재밌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오늘 그 고척 시리즈도 팬분들 정말 많이 오셨거든요. 아, 네. 많이. 아, 정말 경기장에서 보면은 되게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셔가지고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, 저도 이제 그거에 응원에 맞게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생하셨습니다. 수입승 소감 많이 부탁드릴게요. 일단 이번 주도 승리 많이 할 수 있어서 되게 좋고, 또 다음 주 뭐 앞으로도 계속 이기는 경기 많이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, 고생하셨습니다. 네. 수입승 했잖아요. 이번 주 5승 1패고 분위기 너무 좋은데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. 네, 지금 분위기 들뜨지 않고 다음 주도 또 내일 잘 쉬고 다음 주 한번 또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. 네, 고생하셨습니다. 네. 이번 주 5승 1패고 수입승 했고 오늘 활약도 되게 좋았거든요. 한마디만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제랑 마찬가지로 레이에스가 너무 잘 던져줘가지고 분위기 쉽게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지금 팀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? 분위기 너무 좋죠. 한경도 다 잘 이끌어주시고 어린 선수들 기죽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어린 선수들이 더 뭔가 자신 있게 플레이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 이번 시리즈를 계기로 성현 선수에 대해서 팬분들이 되게 많이 더 기대감을 갖게 됐거든요. 팬분들한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. 이때까지 뭐 좋지 못한 모습 많이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, 또 이제 앞으로 좋은 활약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, 고생하셨습니다. 이번 주 5승 1패고 네. 수입도 했고 네. 어제 승리 투수도 이번 시리즈 때 승리 투수 됐거든요. 소감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. 일단 저희가 키움 서울 오면서 이제 코너랑 레이스랑 거의 대부분 1, 2, 3 선발이 다 다닌다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그래서 우리 이번에 꼭 수입하고 넘어가자라고 말을 했는데 그 약속을 우리 선발 투수들끼리 좀 지킨 것 같아가지고 네, 그게 좀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. 팬분들도 되게 많이 오고 지금 순위도 되게 높게 올라갔잖아요. 네. 팬분들한테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. 어제 잠시나마 떠나간 팬분들이 다시 많이 야구장에 찾아와 주시는 것 같은데 네. 너무 일단 감사하고 또 관중석에 이렇게 원정인데도 불구하고 꽉 찬 모습을 보니까 선수로서 좀 뿌듯하더라고.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찾아와 주셔가지고 응원해 주시면 꼭 저희가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네. 근무에 맞는 볼 나오셨는데 오늘 컨디션은 괜찮으셨나요? 네, 주말이라 조금 피곤하긴 했는데 네, 공 맞은 데는 이상 없었습니다. 네, 오늘 키움 원정 12년 만에 수입이라고 하는데 주장으로서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. 일단 저희 팀이 지금 좋은 분위기 속에서 경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오늘도 자신 있었고 자신 있게 플레이한 덕분에 또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오늘 주말인데 팬분들께서 정말 많이 찾아와 주셔가지고 이길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축하드립니다. 네, 오늘 키움 원정 12년 만에 수입이라고 하는데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. 일단 12년 만이라고 하니까 더 좋은 것 같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원정 경기인데도 팬들이 많이 찾아와 주셨어요. 원정 팬분들에게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서울까지 온 길 와주셔서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. 오늘 12년 만에 저희 수입승이잖아요. 아, 진짜요? 네. 아, 네. 그래서 오늘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? 뭐 선수들이 지금 너무 잘해주고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또 기록을 또 만들게 된 것 같은데 뭐 지금 분위기 그대로 또 앞으로도 다음 주도 이 분위기 잘 타가지고 또 계속 쓰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. 혹시 잠실에서 계시는 팬분들에게 한마디 좀 했을 수 있으신가요? 네, 잠실에 또 오시는 팬분들 또 멀리서 또 오시는 것일 텐데 또 열심히 응원 또 부탁드리고 저희도 열심히 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. 네, 오늘 수입승 한번 소감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? 일단 계속 일단 이겨서 좋긴 한데 또 긴장 놓치지 말고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또 잘 휴식 잘 하고 이제 또 다음 주 또 준비 잘 하겠습니다. 오늘 이번에 이제 잠실 오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 분 있으신가요?
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그 응원해 주시는 거에 뭐 걸맞게 또 열심히 좋은 모습 보여드릴 거고 날씨가 혹시 추울 수도 있으니까 좀 따뜻하게 입고 오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. 네.